폐하기 좋은 좀 쉬운 관리들. 자세가 좀 이상하네. 이거 아십니까 여러분? 리드샷. 안녕하세요 여러분, 스완입니다. 오늘은 12월 31일인데 스타벅스 가가지고 이런저런 계획 좀 짜다가 이제 집에 갑니다. 여기가 사무실만 엄청 많은 동네여가지고 휴일에는 이렇게 너무 깜깜해요. 내년 이제 또 새해가 오는데 굵직굵직한 거 이런 것도 계획이 있으시겠지만 좀 작은 것들부터 쉽게 챙겨보면 좋잖아요. 그래서 새해 하기 좋은 좀 쉬운 관리들 이런 거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 가 자야 될 것 같아요 빨리. 안녕하십니까. 1월 1일 8시고요 새해 첫날 하루를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거 저의 약 박스인데요. 유산균 하나 때려먹고, 오늘 새해 첫날이라 가족들이랑 약속 있어가지고 아침은 스킵하고, 보통 일어나자마자 이제 맥북으로 오늘 뭐 할지 정리하는데 요거 좀 하고 바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와, 여기에다가 24년 1월 1일이라고 쓰는 거 되게 기분이 이상하군요. 첫 계획은 사실 씻는 겁니다. 새해가 되면서 아마 관리도 열심히 해봐야겠다 이런 생각도 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,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기보다 쉬운 거부터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거든요. 제일 먼저 생각한 거는 올해는 좀 규칙적인 생활을 해보자. 그래서 주말에는 8시쯤에 일어나서 하루를 시작하려고 하고 있고, 확실히 아침에 일찍 일어나려고 그러면은 친구들이랑 술자리 가도록 좀 절제하게 되고 그러더라고요. 일단은 아침에 일어나서 바로 씻어주는 게 피부에도 확실히 좋습니다. 왜냐면 밤에 이제 자고 일어났을 때 먼지나 피지 같은 게 많이 쌓여있기 때문에. 근데 만약에 아침에 운동을 간다 그러면은 운동을 먼저 갔다가 세수를 하시는 거를 그래도 추천드립니다. 왜냐면 운동 가기 전에 했다가 또 하면은 너무 피부가 자극되니까. 그리고 이제 얼굴에 뭔가를 바르기 시작하는데, 지금 3번 세트로 열심히 쓰고 있거든요. 엘리온 토너 이거 진짜 잘 고른 것 같아요. 주변에 피부 건조한 친구들이 이거 너무 좋다고 얘기를 많이 해가지고 아침에는 비레디 세럼까지 이렇게 바릅니다. 새해 관리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제 채널이나 뭐 티동님 채널도 마찬가지고 이런저런 용어들에다가 막 이것저것 바르잖아요. 근데 처음에는 어려울 수 있는데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, 저희 채널에 이제 총정리 해가지고 맨날 해놓는 거 있잖아요. 아무것도 모르겠다 그럼 일단 스킨케어 영상 그거 먼저 보시고, 보습감이라는 거에 대해서 좀 맞게 세팅을 하시고, 그 다음에 이제 폼클렌징, 선크림 요거 순서로 보시면 어느 순간 필요한 아이템들은 싹 갖춰져 있을 거거든. 그렇게 일단 아이템을 갖추고 나면은 사용법이든 뭐든 내가 다 찾아보게 돼 있어요. 그러니까 너무 이게 부담을 갖지 말자는 거예요. 100ml라서 진짜 달질 않아. 달지를. 새해에 저의 피부관리에 있어 살짝 목표는 스킨케어, 폼클렌징, 선크림 요 세 개가 이제 기본이잖아요. 기본 안에서 좀 많이 소개해드렸다면은 올해는 그런 것도 당연히 하겠지만, 하반기부터 살살 보여드리고 있는 이제 뭐 영양제나 헤어나 레티놀, 남자들만 진짜 쓰는 뭐 전기면도기나 이런 것들도 조금 더 보여드리고 싶다. 올해 조금 다양하게 해보고 싶으신 분들도 주목해주시면 좋겠습니다. 조용히 하고 빨리 알려! 새해에는 머리 스타일 다 한번 바꿔보고 싶지 않아요? 예솔 디렉터님이랑 찍은 영상에서 세미리표 해보고 싶다는 생각 들더라고요. 근데 기르다가 못 기를 수도 있습니다. 고기가 부드럽구만. 술을 안 먹었는데 술을 먹은 것 같은 느낌. 와, 진짜 못 참아. 집에 왔고요. 점심 먹으면은 원래 영양제를 바로 먹어야 되는데 가장 중요한 영양제는 탈모약 이거랑 비타민C, 그 다음에 오메가3, 칼슘, 마그네슘. 제가 피곤하면은 눈밑이 막 엄청 떨리거든요. 그런 것도 예방해도 좋고, 밀크시슬 이거는 탈모약 먹게 되면 간에 좀 물이 가니까 그래서 먹는 거고, 히알루론산이랑 콜라겐 같이 있는 거, 판토텐산. 원래 여름에는 두 알씩 먹었었는데 겨울이라서 하나씩 먹습니다. 피지 분비가 그렇게 많진 않아가지고. 근데 안 먹으니까 또 귀신같이 나더라고. 솔직히 먹으면서 느끼는 거는 너무 먹어야 될 게 너무 많고 배 터지겠고 진짜 먹을 때마다. 요즘은 좀 일부러 이렇게 좀 따로따로 먹으면서 뭐가 진짜 먹고 안 먹었을 때 내가 느끼는 게 다른지도 좀 느껴보고 있어요. 이거는 간간히 또 리뷰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한 번에 먹을 수 있는 그런 게 좀 있었으면 좋겠긴 하네요. 또 새해에 열심히 하고 싶은 관리는 운동인데, 오늘 운동을 못 가겠다 싶었어요. 근데 열었다네? 가야지 그럼. 운동 루틴 보여달라는 댓글이 있어가지고, 전문적으로 하는 건 아니라서 쟤는 저렇게 하는구나 정도로만 봐주세요. 일주일에 2분할로 4번 가고 있는데, 이날은 등이었는데 암풀다운이라 하나요? 이거 먼저 하고 랩풀다운이나 턱걸이 둘 중에 하나 한 다음에 원암으로 하는 거 마지막으로 하나 하고요. 지금 보니까 자세가 좀 이상하네. 2두 하고 이렇게 마무리합니다. 복근이랑 유산소는 잘 안 해요. 그래도 옛날보다는 몸이 많이 커진 것 같아요. 요거 전에도 한번 보여드렸는데 밀리윤 세라마이드 더마 6.0 클렌징 워터폼인데, 선크림까지는 좀 한 번에 진짜 좀 싹 지워지는 강력한 클렌징 폼이라고 보면 되거든요. 솔직히 저는 오일이나 클렌징 밤 이런 거 쓰는 날이 더 많긴 한데, 선크림만 바른다 아니면 뭐 톤업 선크림 같은 거 자주 쓴다 하는 남자분들은 요거 써보시면은 되게 좋을 겁니다. 늘 말하지만 이런 것도 한 20번은 해보자. 그리고 샤워 좀 하고 오겠습니다.
여러분 에센허브 저거 바디워시가 다음 마감남이 될 것 같습니다. 아직 정확한 일정은 확정이 아닌데 이거저거 써봤지만 이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바디워시는. 아십니까 여러분 리드샷? 사실 출시 전에도 한번 주셔가지고 써보긴 했어요. 근데 따가워가지고 너무 오랫동안은 쓰지 못하고 있다가 이번에 다이소 화장품 저희 리뷰 좀 하려고 해가지고 다시 좀 테스트해보고 있습니다. 이렇게 바를 때도 좀 따가워. 이게 바늘 모양이 침투되는 거라고 하니까 두고 봐야죠. 엊그제 짠 여드름이 있어서 이거는 마이드를 상처연고 여기 좀 바르고 끝! 오늘 영상 추가 녹음 해야 될 게 갑자기 생겨가지고 영상 올리고 댓글 좀 보다 보니까 10시가 됐습니다. 운동 갔다 와서 당연히 밥을 바로 먹어야 되는데 지금 먹기는 조금 뭐 배부르기도 해가지고 닭가슴살이랑 부모님의 사랑이 담긴 김치, 점심에 폭식을 했기 때문에 저녁엔 조절해서 먹고 사실은 지금 먹으면 이제 일찍 자는 건 포기해야 되는데 이렇게 먹고 한 12시쯤 자면은 내일도 아침에 일어날 수 있습니다. 닭가슴살이 저염으로 먹으면 좋기는 한데 맛이 없어요. 지금 제가 투표도 올렸는데 올라가는 영상 난이도에 대해서 조금 어렵다고 해주신 분들도 있어가지고 이분들이 사실 봤을 때 다 좀 재밌을 수 있도록 만드는 고민들을 계속 해나갈 생각이고 작년에는 새로운 구독자분들이 막 생기다 보니까 피부 관리 관련해서 알려드리고 싶은 게 너무 많은 거예요. 그래서 막 저 혼자 이렇게 막 나와서 찍는 영상들이 많았다면 테이로그님 콜라보하는 영상도 최근에 찍었고 패션 유튜버분들이나 좀 다양한 카테고리로 다룰 수 있도록 좀 콜라보도 많이 준비하고 있습니다. 총정리나 제품 추천 업데이트 해드리는 것도 당연히 할 거고 내일은 또 출근을 해야 되기 때문에 후딱 먹고 자보도록 하겠습니다. 2022년을 마무리할 때보다는 확실히 관리 이런 거 물어보는 친구들도 많아졌고 남자분들이 더 많이 시도하고 계시다는 생각이 들어서 내년에도 더 힘을 받아서 파이팅하도록 하겠습니다. 후딱 먹고 갈게요. 밥을 뭐 설탕 칠했나? 왜 이렇게 맛있어?